어머머머, 어머머. 전원 버튼. 메뉴. 이거 생겼지. 홈트 나우. 클릭해봐. 키즈 홈트부터. 키즈 홈트 눌러봐. 키즈 홈트? 응. 똥이 안, 너 똥이 안 나올 때 너 배 아프잖아, 요즘에. 이거 하자. 똥이 안 나올 때 어떡하죠? 이거 눌러봐. 다른 운동도 해볼래. 재밌어. 다른 운동 해보자. 고양이 자세. 진짜 고양이인 줄 아나 보다. 오! 다시 내려와! 다시 와! 대박! 아, 왜? 다시 돌아와! 엄마 도와줘! 엄마 도와줘! 아니야, 다음 거 하면 돼. 다음 거 하면 되지. 등 뽀뽀해, 등 뽀뽀. 서로 등 뽀뽀. 아빠 다리. 아빠 다리. 아빠 다리. 아빠 다리. 오, 옳지, 잘했다. 한번 켜볼게. 왼손을 뒤에 따라 무릎을 잡고 왼손 무릎 그 오른손 왼손이다. 혜태리 왼손 저기 왼손 트위스트야 트위스트. 혜리 잘한다. 혜리 언니 따라서 해봐. 그냥 등만 빌려줘. 혜리는 언니한테 등만 빌려줘. 혜리가 이렇게 트위스트 해봐. 휴지 없어. 빨았어. 맡겨놨어. 다 사야 돼. 있어? 들켜버림. 이거 말고 이거 밑으로 내려봐봐. 벌써 운동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대단하십니다. 통증 완화. 엄마 요즘에 허허하게 하는데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어른 거. 부위별. 어른 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난 어른 게 과연. 쉬워. 난 어른 너 해보지도 않았잖아. 약한 허리 지키게 하자. 뭐 엄마? 응? 근데? 엄마의 허리를 지켜주는 운동. 얼처럼. 어머, 어디까지 휘는 거야? 팔을 펴세요. 옳지, 옳지. 거북목 증후군 탈출이라고 써있지. 핸드폰 많이 보면 거북목 돼. 거북이 목처럼, 진짜로. 그래서 거북목 탈출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지? 무릎까지? 이런 운동 어디서 가르쳐 줘? 태권도 자리에서 알려줘? 한쪽 무릎만 편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 잘하는데. 시원해? 아니, 그럼? 이렇게 아픈 느낌. 진짜. 아니, 언니 먼저 하고. 언니 먼저 하고. 시원하다. 그 테리 소파에서 하면 되지. 언니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 테리 뒤에 소파에서 해.
다섯. 목 시원해? 어떤 느낌이야? 느낌이 안 나네. 느낌이 안 나? 목이 아프지 않지. 근데 이게 거북목처럼 이렇게 너가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나중에 쌓여서 나중에 한꺼번에 아픈 게 와. 왜? 지금은 아픈 게 없어. 못 느끼는 건데 이게 점점 나빠지면 아, 통증도 오고. 허리도 이렇게 굽혀진다. 키도 더 안 크지. 그러니까 이거 디스크 해야 돼. 이거 좋지. 자, 이거 사용자 추가하기. 프로필 만들어야겠다. 여자, 엄마 걸로 해야지. 엄마 이제 꾸준하게 운동할 거야. 어머니, 저거는 땅에 닿을 때까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른쪽. 너희들 없을 때 해야겠다. 특히 너 없을 때. 왜? 테리? 응.